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예. 제가 어제는 휴일이라서 이것저것 밀린 일 좀 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저도 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에 요게 둥글레랍니다.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오일장 가면 가끔 이렇게 약초 캐시는 분들이 이런 걸 캐다 팔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쪘습니다.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어디 산 건 아니고요. 사가지고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다섯 번을 덮었습니다. 예, 저렇게 해가지고 우려 먹어도 되고, 겨울 동안 조금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 먹어도 되고, 또 보리차 끓이듯이 물을 끓여 먹어도 되고, 저 정도 하면 겨울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는 문을 이렇게 좀 잘 열어줍니다. 아이들 통풍도 그렇지만 너무 따뜻하게 키우지 않아요. 저는 이 다육이들한테 제 이게 책상 두 개를 내주고는 제 거처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방은 하지 않고요. 다육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햇빛이 좀 잘 들어서 아이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초콜릿 금을 제가 여기 얹어놨습니다. 요 밑에는 항아리고, 요 항아리도 제가 뭐 할 게 있어서 구멍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금 적심을 해보려고요. 한 해 마지막에 제가 적심을 하는데, 보통 다른 아이들 적심할 때는 뭐 입장 몇 개나 또 이렇게 적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콜릿 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가위는 제가 소독해 왔습니다. 아주 밑에 바짝 자르셔도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바짝 자르시면, 요 적심한지 안한지 모르죠. 제가 초콜릿 금을 키워보니까 자구생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맨 아래쪽에 요 뿌리 있는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잘라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1000원짜리 사와서 키운 아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농장 가서 유심히 한번 보니까 요렇게 바짝 자릅니다. 예, 요렇게 잘라 가지고 요 아이들은 또 펄분에 똑똑똑똑 꼽아 가지고 뿌리 활짝 하면 또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 소복하게 자구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콜릿 좀 적심을 하려고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키워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저거 뿌리 활짝 안 된 아이는 이렇게 적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 아이 데려온 지 제법 돼 가지고 뿌리 활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좀 적심을 하는데, 요 밑둥에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짝 자르셔도 됩니다. 예, 바짝 잘라 가지고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초콜릿금 예, 그래서 보통 요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콜릿금은 요런 게 참 또 이렇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바짝 자르려니까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 우리가 마사 덮어놓는 고기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또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진 애들은 그냥 옆에 얹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뭐 어디가 자른 자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옆에 자구는 그냥 두고, 요 아이들도 그렇게 큰 아이들은 아닙니다. 요게 적심했던 위 아이들을 꼽아가지고 뿌리 나온 아이들이 이제 저희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면 됩니다. 요 안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깊은 곳에서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자구들이, 이게 왜냐하면 생장점이 있으면 뭐 위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 조금 묵은 둥이들은 또 그 위에 쪽에서 이렇게 자구를
이거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라 요 아이도 이제 적심하고 요 밑, 보시면 아주 안쪽에서, 밑에서 요렇게 자국이 나오거든요.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바짝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말려서 가지고 심으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꼽아줍니다. 예, 이래도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자고 나오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뿌리 활짝 떼면 요 옆에서도 또 자고가 나오죠. 그래서 초콜릿금은 많이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예, 꽂아주면 입장을 올려두다 보면 이렇게 입꼬지가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안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올려두었다가 안 되는 아이들은 치워주면 됩니다. 예. 저는 대체적으로 적심 삽목을 이렇게 바로 하는 편이라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집은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가 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햇빛에 두지는 않습니다. 약간 간접 햇빛이 드는 곳에 요렇게 둡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따로 꼽아 주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여러가지 조금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입꽂이도 합니다. 농장 가면 풀분을 조금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 또 하는데 매번 얻어올 수가 없어서 이 아이는 제가 그 쌀국수 사고, 저는 쌀국수를 여기다가 물을 부어 먹지 않거든요. 저희 집 그릇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마사 좀 깔고 상포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꼬지를 저렇게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왜 갖다 놨냐면, 요거는 예전에 저희 아이가 내가 구멍을 뚫어 달라 해가지고 뚫어준 아이인데 요렇게 병뚜껑으로 굽을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여기 어떤 아이를 하나 심어줄 계획이 있어서 요렇게 요렇게 항아리 같은 아이들은 세 개를 하니까 꼰드러워요. 조금 흔들리죠. 꼰드럽다는 게 안정적이지 않고 조금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병뚜껑으로 이렇게 굽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가면 다이소 가니까 강력접착제 공장용 이게 다용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에 이렇게 본드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요즘 병뚜껑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가볍고 제가 돌베개도 다 빼내고 이 병뚜껑 베개를 해주게 된 계기는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화분을 만져보면 이 풀분이랑 도자기 화분이랑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요거는 파란색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얀색 넣습니다. 상관이 없죠. 굽이니까 밑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한 1, 2분 정도 두었다가 뒤집어 놓으면 요 항아리 무게가 있어서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 적심 삽목 그리고 입꼬지 풀분 얻어다가 하다가 여기 하니까 또 좋아요. 간편하고 밑에 구멍을 뚫어 놓는 이유는 뭐 통풍도 중요하지만 저거는 어차피 굽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입꼬지를 이렇게 뿌리가 나지 않고 자구가 나지 않았을 때 물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뜨다가 이렇게 살짝만 넣었다 빼면 밑으로 물이 조금 들어가니까 위에 아이들 수분은 빨아당기고 아이들 입장에는 물이 가지 않으니까 제가 저 방법을 풀분을 하면서 터득을 했는데요. 풀분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뿌리 나오고 자고 나온 아이들은 스프레이로 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겨울이라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그냥 살짝 담갔다가 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콜릿금, 적심, 삽목, 그리고 구멍 뚫어둔 항아리 굽다는 것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예, 제가 요 준비해 놓은 게 또 있는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끊고 요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날 되십시오.